이곳저곳 누비며 여행하기 딱 좋은 이맘때, 일상을 벗어난 장소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소소한 볼거리와 넉넉한 공간으로 마음속 풍요를 건네주는 익산으로의 여행 어떠신가요? 익산의 첫 번째 여행지, 지난해 9월 50년 만에 시민에게 공개된 정원입니다. 50년 만에 공개된 비밀의 화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해 이곳이 시민에게 공개되자 SNS가 떠들썩했습니다. 대체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났냐는 반응이었죠. 바로 이곳 아가페 정원인데요. 아가페 정원은 정원의 아름다움 못지않은 진한 감동의 스토리가 살아있습니다. 아가페 정원은 본래 아가페 정원은 아니었고 노인 복지시설이었습니다. 이 복지시설은 그 서정수 알렉시오 신부님께서 70년대 그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쭈그리고 앉아 있거나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노인 복지시설을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이 터에다 무료 양로원을 하셨는데 그 양로원 안에 터가 19,000평을 처음 구입하신 분은 박영옥 이사장님이신데 같이 그 어르신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나무를 심으셨어요.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서 그거를 또 팔고 또 새로운 나무를 또 조그만 거 심어서 크면 또 팔고 그게 그 어르신들하고 살 수 있는 생계수단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80년대, 90년대는 아가페 농장이라고도 불렀죠. 근데 그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랐고 또 메타세카니아는 우리 담이에요. 3만 평의 담을 이렇게 쫙 담으로 울타리로 심었는데 지금에 이렇게 커서 모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가페 정원으로 향하는 길, 무료 복지시설 아가페 정양원을 등지고 산책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양로원은 두 가지 이유로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맑은 공기와 편안한 자연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을 찾고 나무를 팔아 양로원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화려하게 멋을 낸 정원보단 세월 따라 천천히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멋으로 가득합니다. 아가페 정원에서 가장 인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메타세카니아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 본래는 메타세카니아 나무가 신부님께서 이거를 심으실 때는 3만 평의 부지에 이 울타리로 심으셨어요. 근데 울타리로 심고 또 조금 남아서 또 이쪽에 심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는 세 줄로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이 길이 아주 사진 찍기에도 좋고 또 봄에는 새싹이 나서 아주 이 나무가 웅장하게 큰 거에 비해서 새싹은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울창한 이 가지에 또 이파리가 많아서 시원한 그늘을 주고 메타세카니아가 가을엔 아주 단풍이 아주 밑에서부터 노랗게 찬찬히 들어가는데 노란 것이 이제 또 좀 붉으스름하게 올라가는데 그 색깔이 정말 극해요. 너무나도 색깔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많은 그 관광객들이 이 가을이면 메타세카니아를
단풍을 보러 어마어마한 그 관광객들이 현재 오고 계십니다. 높이 40m에 달하는 500그루의 나무가 만들어낸 근사한 풍경. 마치 신비의 숲속으로 들어가는 길처럼 고즈넉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명품길이라 불릴만 하죠. 아름다운 숲길을 걸으며 오랜 시간 지쳤던 우리 마음에 잠시 쉼을 선물하고 싶어집니다. 꾸며놓지 않은 자연이어서 그런지 걷기에도 되게 좋았고 좀 이렇게 걷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꼭 한 번 더 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최명옥 원장은 공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풀을 뽑고 쓸고 닦고 심으며 정원을 가꾼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30명의 어르신들하고 사시면서 봄이나 가을에 서풍 가시면 내장사를 많이 가셨대요. 그 가시면서 가셔서 어르신들하고 큰 나무 그늘을 하나 발견해서 그 밑에서 돗자리 깔고 도시락을 잡수시면 오늘 운 좋은 날이라고 하셨대요. 식사하시면서 아 우리 아가페도 이 다음에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와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그러셔요. 신부님이 70년도부터 이 아가페 정원을 시작해서 85년도에 선종하셨어요. 그 뒤를 이어받아 박영옥 이사장님이 지금 94세인데 지금 이 나무를 잘 가꾸고 또 모든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게 신부님의 뜻을 이어받은 것 같아서 박영옥 이사님도 뿌듯해하고 계십니다. 신부님의 뜻을 이어받아 아가페 정원은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언제나 활짝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시민들 역시 이곳을 아끼는 마음이 상당하죠. 또 시민들이 또 여기저기 많은 휴지들을 버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냐고 다들 주위에서 염려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9월에 오픈해서 지금 1년째 돼가는데 1년 동안 제가 본 경향은 시민들이 내 집 정원처럼 정말 깨끗이 이용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 앞으로도 내 집처럼 깨끗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산시 구도심에 자리한 익산 글로벌 문화관. 지난해 문을 연 익산 글로벌 문화관은 세계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도내 최초 글로벌 복합 시설입니다. 네, 저희 익산 글로벌 문화관은 작년 2021년 11월 중순에 오픈했는데요. 여기는 1층부터 3층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층에서는 세계 여러의 맛을 볼 수 있는 곳이고 2층에서는 의상 체험실하고 전시는 여러 물건을 볼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3층에서 올라가시면 악기하고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본격적으로 문화관 탐방에 나서볼까요? 1층에는 글로벌 문화관답게 중국과 태국 등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는 이산 글로벌 문화관 2층에 있는 식당입니다. 태국 식당하고 중국 식당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우리 결혼 이주 여성은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니까 현지 맛있는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결혼 이주민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운영하기 때문에 태국과 중국에 가지 않아도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죠. 이번엔 2층 전시관을 찾았는데요. 동남아와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화폐관인데요. 몽골, 미얀마,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지폐와 동전, 화폐를 만날 수 있고요. 세계 각국의 전통 악기와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악기부터 신비한 소리를 내는 악기까지 종류도 다양하죠. 네, 이 악기는 베트남 악기 보공이라고 해요. 네, 이 악기는 한국의 징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좀 음계가 있어요. 큰 소록은 낮은 소리 나오고 작은 소록 높은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씩 가운데에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음계가 좀 달라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푸룩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하고 평평하는 부분에 음계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음계가 다양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가면도 눈에 띄네요. 네, 여기는 가면관인데요. 위에는 아프리카 가면,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면,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탈리아 가면들이 전시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가면들 보시면 특징하는 동물 얼굴이나 동물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더 특징하는 것은 아프리카 가면은 이마가 더 긴 가면은 지혜의 상징이고, 그리고 턱을 길수록 그 집에서 힘이 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가면들 보시면 가운데에서 가장 특별한 가면 하나 있는데요. 코끼리처럼 생기는 가면인데, 이 가면은 우리 현재 전염병 코로나를 막히는 마스크 쓰는 것처럼 옛날에 이탈리아에서도 이 가면을 의사님들 위해서 전염병을 막으려고 해서 치료를 해주는 역할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지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의상체험관입니다. 여기 의상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프리카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대상은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들 오시면 모든 대상에게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만 아니라 액세서리까지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친구들 아니면 지인들, 가족끼리 오시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옷을 입어볼까요? 전통 의상의 모자까지 착용해 보는데요. 꽤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죠. 글로벌 문화센터 오면 여러 나라 옷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저번에 와서 또 베트남의 옷을 한번 입어봤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와서 다른 나라 옷들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한 바퀴 둘러보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니,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저절로 생각해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다목적 교육실입니다. 삼촌은요, 여러 가지 악기, 놀이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언어 교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애들 제일 인기 많은 거 요리 체험실입니다. 그리고 수유실도 있습니다. 어린아기도 와서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 특별한 이유 또 한 가지.
이주민들이 해설사가 되어 모국 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많다고요. 저희 익산 글로벌 문화관은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셨는데요. 저희 나라 문화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화, 다양하게 세계 문화를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외국분들도 많이 찾아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방문 못하신 분은 여기 와서 자기 나라 물건이나 아니면은 전통 의상을 체험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만이라도 고향이 좀 그리운 마음을 좀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낯선 문화에 빠져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더불어 체험까지 가능한 곳,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었습니다. 익산의 마지막 여행지, 아름다운 폭우의 풍경이 남아있는 성당폭우 마을입니다. 호남평야에 새곡을 실어 나르던 큰 항구였던 성당폭우. 금강을 끼고 한때 전국 9대 조창에 꼽힐 만큼 흥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농어촌 체험과 휴양마을로 변신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성당폭우 마을은 고려 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한양에 새곡을 모아서 운반하던 마을입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현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하는 농촌체험 마을 1등급으로 선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여름에는 생생마을 콘테스트 문화복지문화에서 최우수 마을로 뽑힌 마을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지닌 폭우마을로서 주변 자연환경과 농촌문화를 콘텐츠로 체험 관광을 펼치고 있는 익산 성당폭우마을. 전북기념물 제109호 은행나무가 마을을 지켜주고 있네요. 제 뒤에 보신 은행나무는 수령 700년으로 추정이 되고요. 전라북도 기념물 109호로 지정된 저희 마을의 보호수입니다. 또한 저희 저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옛날에 저희 선조들이 어업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 좌초되고 난파되는 일이 생겨서 그거를 별신제를 지내서 막아보자고 해서 별신제를 지게 됐고 그 후로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현재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당폭우 마을의 자랑 바람개비길입니다. 마을 제방 4.8km에 수천 개의 바람개비를 설치해 일명 바람개비길로 불리는데요. 금강 종주 자전거길의 중간 기착지인 만큼 자전거 투어길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네, 바람개비 열차는 열차를 타고 생태습지를 투어하는 것으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즐겁게 편안하게 생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해설을 통해서 생태 학습을 하고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체험입니다. 금강을 따라 달리는 바람개비 열차. 걸을 때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데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금강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개비 열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용안 생태습지공원.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처인 동시에 계절마다 각각 다른 다양한 식물들이 절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네, 생태습지는 예전에 저희 마을에서 농사를 쓰던 합천 부지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농사를 못짓게 되고 생태습지가 조성이 되었고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약 20만 평에 조성이 되어 있으며 고라니, 수달, 그리고 각종 새들과
다양한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학습장입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용암면 남포리 일원, 금강면에 조성된 대규모 생태습지 공원. 쉬엄쉬엄 산책할 수 있도록 데크길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푸르름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맛볼 수 있는 힐링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식물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마을에는 청정한 지역을 상징하는 고란초라는 식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란사에서 발견됐다고 하여 고란초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 고란사 절에는 지금 거의 멸종을 하였고 저희 마을에는 그 황룡산 절벽에 저희 고란초 군락지가 있습니다. 고란초는 고란초의 잎은 생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약재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성당포구 마을은 다양한 전통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저희 마을의 대표적인 체험은 바람개비 열차를 타고 생태를 투어하는 체험과 자전거 타기, 전통 체험으로는 국궁쏘기와 저희 마을 고유의 성당 농악이 있고요. 식체험으로는 쑥개떡 만들기와 두부 만들기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숙박과 캠핑장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금강을 바라보며 쉬어가고 자연과 벗삼기의 안성맞춤인 용안 생태습지 공원이었습니다.